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해졌네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사천에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또 여러 종류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야생아 종류를 데리고 왔는데요. 먼저 이 시클라멘 보세요. 이 시클라멘을 이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야이를 하나 데려왔고요. 여러 종류 있으면 좋은데 그저는 이 하나로 여기다 물을 채워서 매일 물을 한씩 채워줘야 된답니다. 항상 물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 키우는 방식은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하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물을 채워서 여기 이렇게 두면 이게 된다네요. 그래서 물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좀뭐요 시들해요. 어제 가져올 때는 이 싱싱했는데 그 오늘 제가 물을 안 이게 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이렇고 항상 물을 촉촉하게 그래야지만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답니다. 예쁘죠? 색상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흰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예뻐서 이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쁘죠? 여기 보세요. 제가 좀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월동이 된다고 해서 두 포트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름 볼까요? 레이시아. 월동이 된 데서 데려왔는데, 요 꽃이 요 하나가 좀 이렇게 피고 있네요. 꽃이 활짝 핀 아이들도 있고, 목대 큰 아이들도 있는데, 잘 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예쁘게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포트랑 이거는 이름을 안 적어놨네요. 유치님들 이거를 많이 키우고 계시던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름 부탁합니다. 예뻐요 꽃도. 이게 또 이리 사계절로 꽃이 핀다 합니다. 이 아이가 사계절로 꽃이 자금자금해서 굉장히 저 이거 깜찍하네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 하나 하고 밑에는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랑 또 세르누아 봐라. 또 이거 사랑초 세르누아. 이도 사랑초를 세르누아랍니다. 이 아이를 또 하나 데려왔어요. 어제는 제가 직접 가서 다른 때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했는데 어제는 제가 직접 가서 데려왔어요. 이거는 동국인데 이것도 이보세요. 이것도 야생화랍니다. 야생에서 크는 아이라서 이거는 또 기아장에다가 제가 한번 심어보려고 기아장이 있어서 이 아이는 기아장에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볼게요. 이거 세 포트를 요 물기 없어. 이게 벌써 이렇게 축축하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처집니다. 축축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처집니다. 물을 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좀 꽃이, 앙증맞고 꽃이 예뻐요. 국화 종류 같아요, 국화. 이거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처집니다. 요 물이 없어서. 빨리 물을 줘야 되겠어요. 간수해줘야 되겠어요. 저만 간수. 이거 보세요. 사랑초인데 이름이 없네요. 노란 꽃이 핀다는데 이름이 없어요. 좀 지저분하게 생기긴 했어요. 뭐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또 이게 또 없어서 또이 아이를 이렇게 한 포트를 데려왔어요. 사랑초 하나 데려오고 또 사랑초 모두 두 포트랑 여기 내가 좋아하는 여기
내가 좋아하는 이거. 세상에. 풍노초. 네 포트를 데려왔습니다, 또. 하나, 둘, 셋. 아, 난 풍노초가 너무 잘 크니까. 넷. 이거는, 야생아 집에 거기에 있어. 작년에 팔다 남은 아이고. 팔다 남은 아이고. 다 2,500원씩에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새로 가져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또 입은 풍성해요. 잎하고는 또 모르니까, 잎하고는 뿌리하고는 모르니까 뿌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뿌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손을 넣어보니까 이거는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근으로 심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아이들은 어떨지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온실이 생겨서 온실에다가 하우스에다가 이제 분갈해서 키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하울에서 있던 아이들은 색상이 이렇잖아요. 우리 노지에 있는 아이는 여기 보면 지금 색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여기 이대로 큰 화분에다가 보세요. 큰 화분에다가 이대로 그냥 땅에다 이렇게 여기다 심었거든요. 뿌리가 완전히 안에 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월동이 잘 되는 거죠. 월동이, 이 아이는 여기서 월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색색깔이 흰색이랑 이 아이는 아마 접꽃, 분홍 접꽃일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거는 구입한 아이고, 어제 가져온 아이라서 밤에 우리 하우스에서 잠을 잤거든요. 이제 오늘도 하원에서 저는 이거 하우스를 문을 이렇게 안 닫고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좀 추위에 강해지라고, 추위에 좀 강하라고 이제 여기다가 열어놓고 좀 이제 단련을 시킬 거예요. 문을 안 닫을 거예요. 그리고 남의 안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근데 제 구독자님께서 어제 영상을 보시고 노지에다가 키우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남부 지방은 따뜻해요. 온도가 밤새 내려가고 하우스에 이제 얼음이 얼어도 빨리 회복이 돼요. 빨리 빠르게 날씨가 해가 뜨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서부 지방에서 만약에 우리 하는 거 보시고 노지에 키우란다 하면은 안 돼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참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레티지아 철아. 예쁘죠? 이렇게. 레티지아 철아. 예쁘죠? 예쁩니다. 제가 레티지아를 또 시집을 보내서, 레티지아 없었어. 이거 레티지아랑, 보자. 또 뭘, 이거 레티지아랑, 이거 이제 여기는 끝에가 이렇게 빨갛게 점이 꼭꼭꼭꼭 찍힙니다. 이거랑 또 이 그냥 레티지아 이거를 레티지아 가격도 싸고 너무 물들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이랑 예쁜 아이를 제가 시집을 보내서 철아하고 이거하고 라울하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같이 많이 데려왔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예쁘죠. 이름이 에르니아 룸. 참 꽃이 오래갑니다. 너무 오래갑니다. 이거는 콜로는 아직도 이렇게 꽃이 이야 오래가죠. 오래 가죠. 이거도 보세요. 50년 옥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자리를 안 잡았는데 이거 지금 이거 이게 분노초. 분노초 이게 지금 참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화분이 깨져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식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지금 눈독 들이는 분이 계셔요. 이걸 완전히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예쁘다고 토분에다가 이렇게 너무 예쁘다고 자꾸 이제 눈독 들이는 분이 계셔서 내가 그래서요.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이렇게. 너무 예쁘지. 이거 돌이랑 작은 하산석이랑 이렇게 놓은 게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쁘게 이걸 키워야 됩니다. 좀, 뿌리가 완전히 자리, 이거 완전히 안 잡혔거든요. 이게 지금. 저번에 깨서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 이랬습니다. 이거를 그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희 집에 많이 하원해서 데려온 아이랑 레티지아 라울, 레티지아 철아, 북노초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밤에는 여기다 문을 열어놓고 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러고 이제 계속 키울 겁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좋은 말씀과 정말 예쁜 댓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승승장구 하세요. 감사합니다.